언제 시간 나요? 안 나요. 아파요? 근데요? 아프다니까 걱정됐어요. 내 것도 하나 먹어요. 닭다리 좋아해요? 그럼 맨날 나랑 밥 먹으면 되겠네. 난 닭다리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랑 밥 먹으면 닭다리 맨날 먹을 수 있어요. 선생님한테 키스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. 근데 다음엔 안 참을 거예요. 그렇게 하세요. 야, 당근, 당근아. 아. 나 효심 씨 남자친구 맞죠? 맞는 것 같아요. 남자친구. 썸을 넘나드는 꽁냥케미를 보여준 효시민의 각자 도생 하준, 유이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유, 너무나 예쁜 커플이죠, 또.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역시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. 하준 씨께. 네. 아, 드라마 속에서 말이죠. 하준 씨가 적극적으로 직진하는 플러팅 장인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촬영장에서 두 분의 실제 케미는 어떠실지 여쭤볼게요. 실제로도 제가 좀 플러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예. 실제로도? 아, 그럼요. 네네. 혹시 기억에 남는 플러팅이 있으실까요, 유이 씨? 항상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고요. 제가 손톱 이렇게 끄트머리가 좀 많이 생기는데 예예. 항상 약을 좀 발라주시고 우와. 네, 대사 맞출 때 굉장히 좀 저희는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대사를 더 위주로 많이 맞추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 이 오빠가 나한테 플러팅을 하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습니다. 네. 야, 플러팅 장인이 맞으시네요. 그죠? 네. 또 궁금하신 거. 네, 두 분 커플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는데 이 커플 앞으로는 행복할 수 있나요? 야, 이게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. 네. 저는 그 사실 그 저기 마지막 저희가 포즈를 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뭐죠? 시청 여러분, 저 그 우리 효심이한테 꼭 장가 가고 싶습니다. 우리 효심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그러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큰 자리 한번 올리겠습니다. 예. 네. 야. 수고하십시오. 여러분, 아이고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새해 인사까지. 정말 장가 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비춰주셨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역시나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. 좀 사랑스러운 포즈 시청자 여러분들께. 예, 손아트가 또 무난하죠. 네,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